어느 그냥 야리야리하고 날씬하고 이쁜 처자가 왔어요. 친정 엄마하고. 근데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. 왔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, 이 남자하고는 결혼을 하면 절대 못 산다. 그리고 너는 돈에 풍파를 겪어. 이 사람은 여자를 등을 업고 사는 사람이다. 나는 능력이 없지만 여자로 인해서 금전으로 빼서 친정에서 빼먹고 뭐해서 이렇게 일어날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. 그죠? 그랬는데 안 돼요. 난 죽어도 이 사람하고 해야 돼요. 절대 하지 마라. 때려주게 되지 마. 그랬더니 친정 엄마가 하지 말자잖아. 근데도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. 차라리 죽는 게 낫대. 그러면 하대. 혼인신고 하지 말고 애는 낳지 말아라. 3년만. 겪어보고 나라. 실체가 1년 만에 드러날 거니까. 내가 그랬거든요. 그랬는데, 그러고 그냥 보냈어요. 그랬더니, 그 다음에, 한 1년 만에 왔는데, 깐난 아기를 안고 친정엄마가 온 거예요. 결국 못 살았죠.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으니까. 그리고 그 여자뿐이 아니고 다른 여자도 있었으니까. 응? 그럼 그 애는 어떡하냐고. 애는 어떡하냐고요. 그죠? 그래서 나한테 팍 이야기하는, 너 미친년 아니냐고. 도대체가 왜 이렇게 만드냐고. 그러면 얘는 뭐야? 얘는 어디, 얘 사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응? 너 때문에 이 아이 사주까지도 뒤틀린 거 아니냐. 낳지 말라고 했으면 끝까지 안 낳았어, 이제. 안 낳고 견뎌 봤어, 이제. 뭐가 그렇게 급해 해놨는 게. 그래갖고 내가 혼낸 적도 있고. 또 어떤 사람은, 여자가요, 일곱이야. 일곱 명. 하루에 한 명씩 만나. 하루에 한 명씩 남자가 왔는데 와갖고 뭐라는데 인연이 도와줄 거야? 존윤이 도와줄 거야? 얘가 도와줄 거야? 그렇게 보는 사람 많습니다. 사람이 사람의 인연을 쓸때 특히 연인 관계, 연애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꽃가시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당신네들이 못 보는 걸 우리는 봐. 그러면 왔을 때이 남자는 이래. 이 남자는 지금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는 사주가 뭔가를 해서 크게 될 사람이니까 잡아라. 또는 이 사람은 지금 능력이 무한하지만 그돈못 지켜. 다 날려. 그리고 또한 이 남자는 성품상 화병이 너무 많아.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또라이 똘끼가 있거나 이런 걸 봐주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내가 참고해서 잘랄 건 잘라야 되는데 그걸 못 잘라요. 못 자르고 나중에 일저지르고 후회하고 오고, 어떤 분은 또 다행히도 잘 그게 보여서 보살님 말 맞다나 그 놈이 그렇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끝냈다고 그러고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, 근데 10명,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한두 명만 내말 듣고 8명은 안 들어. 그러니까 사주가 내가 풍파를 겪고 안 되려면 무당의 말을 안 듣더라고요.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.